이번 사고로 국내 주요 여행 업체들은 단유부강 유람선 투어를 일제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람선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 구명조끼는 입는 게 맞는지 관련 규정은 뭔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다은 기자가 규정과 대처법을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으로 가는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 출항에 앞서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위치부터 안내합니다. 자, 구명조끼는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양쪽 창가 쪽으로 창틀 아래쪽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명조끼 사용법도 승무원이 직접 보여줍니다. 국내 유람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유람선 한쪽에 구명조끼를 비치하고 있는데요. 승선 정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합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유람선을 탈 때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게 하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와 차단된 실내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 사고가 나면 부력 때문에 오히려 탈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서 있어야 될지 아니면 내리면서 입어야 될지 아니면 구조정이 와서 바로 이동을 하는지 최종 판단은 이제 선장이 하는 거죠. 구명조끼의 경우 승선 인원의 100%를 비치해야 하고 그중 10%는 어린이용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국제 해사 기구의 구체적 권고안이 있긴 하지만 실제 운용되는 안전 기준은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유람선 같은 경우는 IMO 기구에서 확정한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구명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그 헝가리에 있는 배는 그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기준으로 갖추고 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때 여행사를 통해 이용할 선박의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배를 타게 될 경우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구명조끼 위치와 비상탈출 요령을 알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SBS 정다은입니다.